다섯 살짜리가 뭘 알겠냐. 벨트. 잠깐만. 어? 봅니다. 어, 언니 왜? 기훈이 산 아파트 어딘지 말해봐. 204동. 몇 호? 왜 언니? 어서. 글쎄 빨리 말해. 오빠, 오빠네 아파트 몇 호지? 902호. 어, 언니 902호. 근데 왜 그런지 좀 가르쳐줘. 지민이가? 지민이가 왜? 오빠네 집에 있대. 아니, 지민이가 왜 우리 집에 있어? 나 미치겠다. 또 무슨 일 생긴 거 아니야? 지민아. 네? 아저씨하고 잠깐만 백화점에 들렸다가 엄마한테 가자. 네. 문 좀 열어줘요. 지민이 어딨어요? 아이고, 아이고, 이제 할아버지가 아기를 어떻게 했을까봐 그러고 달려와. 야, 자영아, 좀 앉아라. 응? 아버님, 지민이 어디 있습니까? 미안하다. 지민이 상민이가 잠깐 데리고 나왔다. 아버님. 앞으로 이런 일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보세요? 상민 씨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해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? 왜 그래? 무슨 소리야? 말도 안 되는 짓이라니. 아버지가 몰랐어. 미안해. 정말 몰랐어. 30분에 백화점 장난감 코너에서 만나.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. 나중에 바꾸라고 되는 거죠? 지민아! 지민아! 여기 아저씨! 지민아, 이제 그만 놀고 가야지. 아저씨, 깜빡 나 잡아봐라!
가야지. 지민아, 이거 갖고 가야지. 지민이 준 선물이야. 필요 없어. 엄마! 엄마! 엄마가 안 따라가지 말라고 했지? 약속해줘.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줘. 상민 씨가 지금 무슨 일 생기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. 민주가 아직 몰라. 민주 씨, 알고 있어. 뭐라고?